성결케 하는 고통입니다. 리차드 십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천국으로 나가게 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난이 유익하다면 그들은 가난을 취할 것입니다. 만약 모욕이 유익하다면 그들은 그 모욕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장애와 고통이 유익하다면 그들은 이 또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는데 합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외적인 것들과 아울러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통로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천국과 복락을 우리에게 베푸시도록 한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들이 고통에 못 이겨 악에게 손을 내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너무 오래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한밤중에 이르기를 아침이 오기나 할까라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까요? 마찬가지로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오 주님 저는 이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항상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참으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함께 정죄되어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도록 용인하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그러한 십자가들과 불의한 일들과 가진 모욕들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보내시되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십니다. 고통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낮이 밤을 따르는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봄이 겨울을 따라오는 방식으로 그리합니다. 겨울이 봄을 위하여 땅을 준비시키듯이 거룩하게 하는 고통은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실 때 우리는 마음에 이르기를 사람들과 약을 가지고 할 일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할 일이 더 많다고 해야 합니다. 다윗이 직접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자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의 몸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 주로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그 영혼이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연합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형통을 구가하는 동안에 그 영혼이 자신의 사랑을 피조물들에게 주어버리기 일쑤이고 스스로를 피조물들 가운데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결케 하는 고통에는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자신의 최선의 사랑을 모아 비가 올 때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두 자신의 아버지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문제들로부터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을 붙드심으로 그 고통과 문제들의 폐해로부터 구하여 내시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구별하여 영혼을 치료케 하시고 작은 문제들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큰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그 마음이 심히 자긍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외적인 가난을 성별하심으로 참된 영혼의 가난을 더욱 진작시키십니다. 가난함으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한 가장 비천한 가치를 갖게 되고 이것은 그들을 내적으로 더욱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더 순응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십자가 아래 있든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적으로 고통당하게 하실 때 내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비하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고 가난케 하실 때 우리의 영혼도 또한 가난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자긍함을 죽이도록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그 무엇을 거두어 가시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돌보심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그 어떤 복락도 결코 아사가시지 않으시고 다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뿐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에 자리한 참된 원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동행하던 엘리야를 취하여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의 영을 갑절이나 부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이나 부인 혹은 자녀를 취하여 가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 더 좋은 것들로 당신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상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된 상태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육체와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해서 온갖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엄청나고 거대한 죄악들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 십자가는 보면서도 그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은 보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과 공경은 보면서도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과 양심의 평강은 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을 악용하여 육체의 정욕, 헛된 경쟁이나 세상의 칭송을 추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극심한 질병의 침상에 던져지거나 하나님의 감옥에 던져지는 것이 자신들에게 천배나 유익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자녀들, 부인 그리고 친구들을 잃은 것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로 인해 지나치게 슬퍼하고 아파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차없이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나친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소중히 부둥켜 안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슬픔이 우리 자신의 죄악들로 말미암은 것이라 해도 그런 거룩한 슬픔조차 우리는 절제하고 알맞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한쪽 시선은 죄악에 두고 다른 한쪽 시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가장 세상의 슬픔조차
죄로 말미암아 아파는 알맞게 절제해야 한다면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슬픔들이야 더말해 무엇하겠습니까요? 순례자로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해야 할 만큼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생이 주는 즐거움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도 부합하여 우리는 자꾸만 그것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몇 가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고통이나 십자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잘 동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나 십자가는 우리로 이곳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내지 않게 하기 위한 천상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예술가는 때때로 쓸모없는 재료로부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선한 열매를 따지 못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온 우주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천한 곳에 처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고 부유함에 처했다고 해서 스스로 자긍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일관된 모습으로 알맞게 서신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높이고 자긍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천한 곳에 처하게 되면 불평과 후회로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마치 온 세상을 붙들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고 뭐고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그것들을 선별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격과 행동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반면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보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성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안에서도 자신을 겸비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중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들 가운데는 육체의 거스름이 있고 때로는 사악함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탁월함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 역사하기까지 그 마음과 양심을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정하신 신적인 행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안에도 신비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신비함 안에는 심원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요하고 잠잠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지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 없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에게 불렸고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에 가리워 계십니다. 그러나 의와 공평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흑암 가운데 두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는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경륜을 칭송하고 우리보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여호와께 순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은혜로 가득한 사람은 고요하고 평온한 때에라도 자주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깁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은 이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겸손한 순종의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전에 현저히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아멘.